안녕하세요. 엑소혁TV입니다. 오후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곳곳의 기온은 1961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상하이, 저장, 장쑤성 등 동남부 지역은 폭염으로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발을 번쩍번쩍 들며 마치 불타는 듯한 열기에 슬리퍼가 녹아붙을 지경입니다. 상하이 전철역 안은 4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호 태풍 마리아 그리고 6호 태풍 손띠는 한국과 일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미국과 유럽 슈퍼컴퓨터에서 예측이 되면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살펴보면 8월 8일 목요일 저녁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은 북동 진하여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 13일 오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이 예측되고 있는 6호 태풍 손띠입니다. 그런데 8월 14일 오후 일본 이즈제도 해상에 도달한 6호 태풍 손띠의 태풍의 눈이 970헥토파스칼의 넓은 도넛 모양의 원통형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넛 태풍은 중심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이동 속도가 느린 특징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일본 규슈를 관통한 후에 대한해협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까지 북상을 하면서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체류 시간도 다른 태풍보다 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모습이므로 계속해서 태풍의 시뮬레이션의 태풍 진로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도넛 태풍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선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통 태풍과는 다르게 원통형 구름 조직을 갖고 있으며 큰 눈을 둘러싼 둥근 구름 모습 때문에 도넛 태풍이라고 불립니다. 2003년 9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휩쓸고 지나간 초대형 허리케인 이사벨이 대표적인 원통형 도넛 태풍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태풍 예측을 살펴보면 미국 해양대기청과 똑같이 5호 태풍 마리아는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상을 따라서 북동진하여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유럽중기예보센터는 6호 태풍 손띠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8월 7일 새벽 현재 그 예측이 바뀌어서 일본 오사카를 관통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모두 5호와 6호 태풍이 곧 발생할 것을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계속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겠습니다. 91W와 94W 열대요란 두 개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94W는 레드 칼라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윈디의 슈퍼컴퓨터들을 살펴봐도 곧 태풍으로 94W는 발생을 해서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상을 지나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91W는 노란색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단계이고 어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91W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91과 94W 열대요란에 대한 발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베스트 91W 현재 위치 북위 24.1도 동경 126.6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277.8km 24시간 내에 이 중요한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인베스트 94W 현재 위치는 북위 26.5도 동경 140.9도 이오토에서 북북서쪽으로 약 916.3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북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도 94W가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중요한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1W와 94W의 현재 거리는 약 1464.55km입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 가능한 거리가 최대 1400km이므로 만약 두 열대 요란이 가까워질 경우에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열대 요란 91W와 94W가 더 가까워져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 영향은 첫 번째는 회전, 로테이션. 두 열대요란이 서로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열대요란의 경로가 예상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합, 머저. 두 열대요란이 하나로 합쳐져 더 강력한 열대요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더 강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화, 위클링. 두 열대요란이 서로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 열대요란 모두의 발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94W가 현재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 5호 태풍 마리아의 발달은 하더라도 그 세력이 위클링 약화로서 이 후지와라 효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